안녕하세요. 부티비 소정입니다. 서울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5주 연속 약보합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동산 2차 하락이 본격화된 건지 지금이 바닥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부동산 아릴리사 윤지혜 수석연구원과 함께 현재 상황과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현재 아파트값의 상승세가 약간 주춤한 모습인데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현재 상황을 설명하려면 수요자 심리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다뤄야 되거든요. 정부의 이제 대출 규제 완화 정책에 힘입어서 거래량도 좀 회복되고 가격도 빠른 속도로 회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차별적으로 회복을 하다 보니까 고가 지역은 웬만큼 회복했는데 중저가 지역은 거의 회복을 못한 거죠. 그 선도 지역이 더 치고 나가려면 중간에 있는 혹은 밑단에 있는 지역들이 그걸 커버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가격 부담감이 좀 커졌다라는 인식들이 생긴 거예요. 분양가도 계속 높아지고 분양하기도 좀 부담스럽고 원하는 지역 들어가기도 좀 가격이 부담스러운 과정에서 정부가 작년 한 9월 이후부터 특례보금자리론도 일부 축소하고 그리고 50년 모기지라고 해서 이제 반백년 대출이라고 했던 상품들도 사실상 중단하고 이러다 보니까 수요자들이 금리에 대한 이제 적응기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대출 한도가 원하는 만큼 나오기가 좀 어려워진 환경에 처한 거죠. 금리보다는 대출이 안 나오는 환경에 의해서 2024년 들어서 수요자 쪽에서의 위축세가 좀 강화되고 있다. 그러면서 물건들은 좀 쌓이고 거래는 좀 안 되다 보니까 마이너스 변동률이 나오는 지역들이 서울에서도 꽤 확인이 되고 있고요. 매매시장 쪽에서 원활하게 그 전환이 안 되다 보니까 전월세 시장 쪽으로 수요자가 들어오면서 전월세 가격은 또 상승세인 뭐 그런 국면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매매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바닥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네. 바닥에 대한 관점들이 조금 다르긴 한데 고가 지역들은 바닥을 이미 치고 회복이 웬만큼 됐다가 살짝 주춤하긴 하나 사실은 바닥은 좀 지났죠. 반면에 노도강, 금강구라고 하는 외곽지들 혹은 경기권에서도 좀 외곽에 해당되는 곳들은 여전히 바닥을 헤매고 있죠. 근데 이제 이게 계속 빠지려면 전제 조건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수요 위축의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금리에 대한 부담감이었는데 급격하게 금리가 떨어지진 않겠으나 일단 시중금리는 3%대 후반에서 4% 초반 정도에 안착한 분위기니까 금리에 대한 그 저항감은 조금 기존보다는 낮아졌다. 불확실성도 좀 적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수요자들 좀 민감도가 높은 부분들은 전월세 시장이었어요. 작년에 보시면 전세 사기, 역전세 뭐 이런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작년 7월부터 상승으로 돌아섰고 2024년 2월까지 여전히 상승세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좀 변화가 있으려면 올해 전반적으로 입주하는 물량들이 늘어나줘야 되는데 그게 또 유효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분양가, 신축 분양가 쪽에서 물가 반영 속도가 좀 빨라지면서 분양가 자체가 올해 또 떨어질 거란 보장은 없고요. 특이 사례이긴 합니다만 서울 쪽에서 1억 원 넘는 강북권에서 분양을 했는데 청약 경쟁률은 뭐 순위내 마감을 하는 형태들이 됐기 때문에 분양가 자체는 이 비규제 지역, 대부분이 비규제 지역입니다. 에서는 사실은 떨어지기는 어려운 구조가 돼 있다. 뭐 이런 국면들 봤을 때 기존 주택에서 매물량이 쌓이고 있긴 하나 분양가가 높아진 환경에서 분양은 잘 안 되고 그러면서 전월세 가격은 또 불안하고 이런 환경이라고 하면 추가 하락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근데 만약에 분양가가 안 떨어져서 계속 사람들이 청약을 안 하게 되면은 분양가에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나요? 아니요. 영향을 미치는 건 이런 거죠. 분양가가 더 안 오르는 거에는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동결하는 데는 효과를 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천만 원에 분양을 하려고 해. 근데 수요자들이 난 천만 원 이상에서는 안 살 거야 라고 하면 근데 그렇다고 그걸 900만 원으로 떨어뜨리진 않아요. 예, 왜냐하면 원가 구성에서 토지 가격, 그리고 공사비, 그 공사비 안에 인건비, 조달금리 이런 것들이 다 녹아 있거든요. 조달금리는 조금 떨어질 수는 있으나 분양가 구성의 일부분일 뿐이거든요. 그럼 인건비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냐는 거죠. 혹은 자재값이 급격하게 떨어질 확률이 있냐는 거죠. 토지 가격은 더더군다나 점진적으로 여전히 오르고 있습니다. 중심지 쪽에서. 지금 분양가에서도 마진이 확보가 안 돼서
건설을 안 하는 경우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분양가 자체는 인하가 쉽지 않다. 그런 환경에서 매물은 좀 쌓여 있잖아요. 대출 쪽에서 수요자가 원하는 만큼 대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 급매물을 선택하고 싶어도 선택을 못하는 환경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국제적으로 매매가는 좀 떨어지고 전세가는 상승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갭투자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거처럼 갭투자가 늘어난다 보긴 어렵고요. 서울 같은 경우 전세가율 보시면 50%가 채 안 되거든요. 그럼 자기 자본이 최소 50%, 절반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럼 10억 원이 웬만하면 아파트 기준으로 넘어가니까 5억 원 정도는 자기 자금이 필요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 갭투자라고 하려면 자기 자금이 한 3억 이하에서 좀 투입이 될 때 갭을 좀 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여전히 쉽지 않은 환경인데 특징은 이런 거죠.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수요가 살아나긴 합니다. 대출이 다주택자 중심으로는 굉장히 적게 나오거든요. 여유자금이 있는 분이라면 전세를 끼고 사면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의 사금융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과 상관없이 그 집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관점에서 본다면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갭투자하는 경우들은 생길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환경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3주택 이상을 살 때는 취득세 자체가 굉장히 중과돼요.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살 수 있는 환경은 아닌데 무주택자인데 소득 기반이 약하고 자산도 부족하다고 하면 대출 받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면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환경들이 당장은 더 유효하신 분들이 있다는 거죠. 경기 인천권역에서는 전세가율이 60% 혹은 70% 가까이 되는 단지들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에서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기사를 보니까 2분기부터는 금리를 또 인하할 거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시중금리에 이미 그 인하 기대감이 반영된 수준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금리를 미국에서 인하한다고 해도 국내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한 3% 후반인데 4% 초반 요 금리가 뭐 3% 초반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기다릴 만한 그런 환경은 아닙니다. 나는 뭐 2% 후반에 대출을 받을 거야 라고 하면 사실 한참 기다려야 되는 환경에 처하는 거죠. 금리만을 보고 그러면 2% 후반이 되는 뭐 예를 들어서 2025년 하반기다 이때 들어가야지 하는 거는 사실은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의식주 문제에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주거 문제를 단순히 금리에 대한 부담 부분만 고려해서 결정하기는 좀 어렵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신생아 특례 대출 이거 신청을 시작을 네. 했는데 인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신청 사이트가 마비될 네. 정도였거든요. 네. 그만큼 내 집 마련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네. 반증일 텐데 연구원님이 보시기에도 지금이 내 집 마련을 하기에는 좀 괜찮은 네, 시기다. 뭐, 네. 신생아 대출을 통해서 뭐 저라도 예, 사고 싶은 예, 금리 수준입니다.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1%대 수준까지 가려면 물론 이제 자녀 수가 더 늘어나야 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주 오는 기회는 아닙니다. 두 배, 세 배 싼 거잖아요. 자녀를 출산해서 이득 보는 혜택들이 과거에는 국가가 나 위해서 해준 게 뭐냐 이렇게 설명을 했다면 신생아 대출 상품 자체는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이 명확한 혜택입니다. 그 와중에 시장엔 물건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잖아요. DSR도 배제 조건이기 때문에 이런 혜택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더 싼 매물을 고른다면 금리에서의 혜택 플러스 가격적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형태가 돼 있는 거죠. 근데 시중에 가격이 막 상승하던 중에 이 대출을 한다고 하면 급매물을 고르긴 좀 어렵잖아요. 가격적인 인센티브, 대출 금리에서 인센티브 두 가지를 다 노릴 수 있는 상황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